새마을금고에서 오탈자의 필기전형을 면제하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채용 절차는 서류, 필기를 거쳐 면접으로 선발하게 되는데요. 오탈자들은 서류 전형에서 우대를 받고 필기 전형이 면제가 되므로 면접을 통해 선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무난히 선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로스쿨 석사학위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로스쿨 졸업생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서 활동할 것임이 예상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지원할 로스쿨 졸업생은 사실상 오탈자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로스쿨은 무엇일까요? 21세기판 서원이라고 봐도 될 정도일까요? 로스쿨 제도 전체가 기득권층의 신분세습 도구로서 악용되고 있을 뿐이니 빠른 시일 내 반드시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으로 회귀해야 할 것입니다.